안녕하세요. 통통포화입니다. 통통한 보통 아저씨. 오래간만에 영상을 찍습니다. 오늘은 탄산수의 고량주. 거기에 제가 새로 준비한 애플사이다 비니거 사과식초입니다. 좀 섞어서 간단하게 한잔하겠습니다. 오늘 안주는 우리 아이들 왔을 때 같이 먹다 남은 장어를 제가 김치를 넣어서 졸였습니다. 이거는 가시오가피 순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간단하겠습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식초 좀 많이 넣었네. 새콤하네. 제철나물. 맛있네요. 가운데 매운 양념 소스를 넣었는데 골고루 퍼지지 않았어요.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 다이어트는 이제 끝났고요. 지금부터는 제 스스로 이제 하는 다이어트입니다. 오늘은 주말이라 가볍게 먹는 겁니다. 작업 구워놨던 거를 묵은지를 넣고 좀 자작하게 끓였더니 그냥 장어만 그대로 후라이팬에 구워서 먹는 것보다 또 색다른 맛도 나고 다른 안주 필요 없이 이것만 먹어도 술안주로는 충분합니다. 그리고 생각보다 맛있습니다. 봄에만 먹을 수 있는 새순. 묵은지에다가 장어를 하나 싸서 이거 묵은지하고 같이 졸여서 싸서 먹으니까 맛있네요. 이제 자식들이 와서 같이 먹고 혹시 음식이 좀 남으면 이렇게 딱 색다르게 조리해서 술안주를 하면
아주 혼술하기 딱 좋습니다. 오늘도 너무 맛있어요. 자, 오늘은 짠까지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통통부아의 혼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밤 되시고 행복하세요.